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자, 질문은 지금 여러 개 그동안 밀린 숙제를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메일 하나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같이 보고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 4년 정도 실무를 하시다가 심경에 큰 변화를 겪고 지금 박사과정으로 진료를 바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항상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클라이밋 옵티마이제이션,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제 채널을 이제 시청을 해 오고 계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관적인 요소를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테릭 같은 요소가 있겠네요. 실무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뭐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예를 들면 뭐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죠. 뭐 가장 먼저 클라이언트들이 핀터레스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먼저 갖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왜 예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건축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니즈에 맞추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어떤 그 인간 자체가 어떤 AI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터 역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선별로 3D로 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점은 어떻게 에스테틱한 부분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주관적인 부분인데 그걸 데이터로 변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서 그 이코노믹 데이터랑 그 퍼셉션 데이터 구글 스트리트뷰 이거를 가지고서 이런 경우 어떻게 에스테틱한 요소들을 이제 컴퓨테이션에 접목시키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여서 코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고 뭐 데이터라든지 리서치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이렇게 하는구나. 아마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은 너무나 이제 편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데이터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박사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서치 토픽이 여러 가지겠지만 퀄리피케이션 혹은 퀀티피케이션 리서치 둘 중에 하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혹은 양적인 어떤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그런 리서치를 하셔도 내가 코딩이라든지 그러니까 엑셀 이런 걸로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보면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코딩을 공부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그런 걸좀 로우 레벨로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제 책을 쓰는 부분도 데이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는 이제 현상, 하나의 어떤 현상, 어떤 팩트, 사건에 대한 하나의 단면이에요, 단면. 하나의 단면이고 하나의 퍼스펙티브인 거야. 가령 내가 코끼리를 앞에서만 보면은 코끼리 앞모습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가서 만져도 보고 그죠? 이렇게 느끼면서 코끼리라는 전체 여러 가지 단면들, 섹션들로 코끼리들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때 다양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게 에스테틱을 어떻게 캡처할 거냐라는 것도 사실 이게 어떤 에스테틱이냐 또다 달라거든요. 왜냐면 그 방법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공부를 하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쪽에 약간 101, 그러니까 뭐 파이썬, 정말 쉽게 하면 파이썬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클래스라든지 인공지능 클래스를 들으면서 아, 얘네들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얘기를 해도 이게 되게 갭이 클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실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저도 그냥 높아심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가능하다, 가능하고 되게 기상천외한 방법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방법은 뭐냐, 좀 데이터랑 그 데이터 코딩하는 데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인간이 하나의 총체적인 AI라기보다도 인간이 일단 인텔리전스로 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수많은 데이터들 있죠. 수많은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이거 한 공간 사진을 보여줬어. 이쁘대. 예. 그리고 한 공간 사진 보여줬는데 안 이쁘대. 1000명, 10,000명한테 딱 하니까 이 사진은 이쁘다가 많고 이 사진은 안 이쁘다. 이 사진은 뭐 웅장해 보인다. 이 사진은 뭐 안락해 보인다. 알 순 없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레이블링을 했으면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일단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선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함수를 하나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이따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약간 생각을 좀 전환해서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막 인간만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귀한 어떤 그런 감정들, 컴퓨터는 쟤는 못 느낄 거야, 우리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일단 이 전제 자체에서도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 가지고 없애버리고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 질문자 같은 게 지금 디자인만 계속 해오시다가 갑자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 데이터가 어떤 그 미적인 부분 과연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맞닥뜨렸고,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관점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단 되게 well defined 돼 있고, 거기 기존에 하던 어떤 컴퓨터 과학이나 데이터 과학에서 어떻게 하는지, 걔네들이 하는 101 기본 메소드로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체화를 하시면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풀릴 거다 라고 이제 중간 요약을 드리고요. 질문도 이거 한 달 전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원래 이제 질문 한번 보고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책 쓰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내용을 쓰면서 이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챕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메타 인지와 컴퓨테이션 사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부록으로 제가 이제 책에 한 챕터를 넣은 건데, 약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관측하는 어떤 그 자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디자인에서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사고를 사고하는 걸로 보면 좋아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골똘히 뭔가를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기 방 어디인가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나를 관찰하는 거야. 제가 과연 저걸 왜 이쁘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알아채리는 거예요. 뭐 마인드풀니스라고만 많이 이야기하죠. 알아채리는 거야. 내가 그냥 너무나 뻔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걸 이쁘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네. 나는 이거를 좀 이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네. 난 이거를 안락하다라고 난 이야기를 하네. 나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 어떻게 아름다움을 학습을 하고 문화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이것들을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100% 그 각도에서 레프레젠테이션 하면 그 데이터가 가장 클린한 데이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뭔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인다이렉틀리, 아까 말씀하신 건 코끼리라고 한다면 코끼리의 여러 섹션들, 여러 인면들, 여러 단면들을 모아가지고 코끼리를 조합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이상적인 각도를 찾아내야 돼.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그런 것들 하기 이전에 일단 관측을 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지, 어떻게 그럼 인다이렉틀리 그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건 내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또 내 기준도 사실 학습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 기준을 넓혀보고 과연 이 방법론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여기 LA에서 같이 한 두 분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그 샌프란시스코 그 SOM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뭐 했던 리서치 중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진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퍼셉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걸로 우선순위가 퍼셉션이 가냐, 그 아이볼이 그러면은 그 공간들의 형태, 그 다음에 색깔, 뭐 쉐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역학관계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연 내가 사진을 봤을 때 일단 아름답다고 해. 근데 그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그 시퀀스가 뭐냐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냐, 거기 안에서 어떤 메타인지를 통해가지고 과연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를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대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래밍을 짤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인공지능 그 프로그래밍을 짤 때 소스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잘하거나 못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큼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If, else, then. 근데 if, else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내가 입력도 안 한 게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넣었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에 가장 잘 설명되는 그 상태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클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피팅을 시키면 정확하게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곳들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엑스큐션 하겠죠.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 AI가 됐을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막 되게 철학적인 질문, 물론 철학적인 질문도 데이터로 해서 하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말 말로 설명이 좀 애매하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이 사학적인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막 하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데이터 세트를 넣어서 그런 것들 하게끔 유도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자의식에 대한 것들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정말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막 학습하더니 자기 순간 뭔가 딱 깨우쳐가지고 막 뭔가를 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유명 대기업 CEO들이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AI, 그리고 정말 현업에서 그것들을 개발하면서 정말 만들어내는 전문가 집단들, 이 두 집단의 생각이 달라요. 예. 첫 번째 집단은 올 거다. 그런 강 AI가 올 거다. 분명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죠, 오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인간들은 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방법론과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과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높은 성능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딥뉴런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좀 염세적이죠. 더 다른 방식, 왜냐하면 정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오겠죠. 오는데 적어도 이 방식보다는 좀 더 어떤 다른 식의 도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입을 모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제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뭐 핀트러스트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클라이언트 갖고 와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이거 이쁘대, 이건 별로대, 이렇게 해달래. 나이대별, 그들이 원하는 것들, 자본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해서 대충 그룹핑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온다고 친다면.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 이 시대의 이 문화와 이 우리가 학습되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미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미야 라고 해서 그쪽에 컨벌지 시켜나가면서 디자인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메타인지와 어떤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한 이제 제 챕터를 쓴 것들 그 질문에 결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부록이죠. 사실 챕터가 아니라 두 번째 이제 부록으로 제가 챕에 삽입한 거는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창작, 미적 영역도 데이터가 가능할까? 라는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왜냐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처음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혹은 코딩 이런 쪽에 접하시다 보면은, 왜냐면 디자이너 자체가 일단은 미를 추구하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좀 썼어요.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읽어보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많이 겹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딩이라든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건축 디자인 하신 분인 것 같은데 뭐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공부하죠?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친다면 아마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뭐 이거 이런 거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충 뭐 이렇게 감이 있습니다. 직관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데이터도 굉장히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퀄리피케이션과 퀀티피케이션이라는 명백한 어떤 그런 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을 하셔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챕터에서도 사실 그 아이 트래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써놨고요. 하나 좀 유니크한 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하이퍼터시스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에서 웅장함과 아름다움, 어떤 안락함, 되게 긴장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어떤 쉐입에서 올 수도 있고요, 컬러에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그전 시퀀스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 보니까 이거를 난 이렇게 감정을 느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거를 한번은 셋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결과도 이쪽에 수렴해야 된다는 게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계속 컨버지가 그쪽으로 되면 우리가 온더 라이트 파스인 거죠. 제대로 그 잡은 거지. 계속 강화하면서 혹은 반대쪽에 하이퍼테시스 세우는 거야. 과연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설명이 가능할까? 해서 내가 셋업한 어떤 그 가설을 지지도 해보고 무너뜨려도 보면서 계속 데이터들을 컬렉트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식을 이야기를 하냐. 그 코끼리가 있다고 친다면, 이 코끼리의 상아만 놓고 코끼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도 볼수 없고, 귀만 봐도 볼 수가 없어요. 혹은 시점, 내 시점에서도 내 코끼리를 정면으로 봐서도 코끼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봐야 되고, 얘들의 습성 가서 만져도 보고,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쉐이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캡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워야 돼요. 어떤 식의 데이터들이 이 코끼리를 가장 이피션하게 노이즈가 없게끔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갖고 오고, 이 데이터들의 네가티브, 포지티브 릴레이션십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키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미적 영역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요. 예, 어차피 미적 영역도 학습된 거고,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합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치 과학이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우주가 확장돼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 근데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현상이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관측 가능하고 지금에 있는 형태로 보고 과거로 프리딕션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미적 영역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고, 이것들의 되게 형이상학적인 그거 철학적인 어떤 답은 당연히 못 주겠죠. 왜냐면 우리가 못 주는데 컴퓨터가 줄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건데. 하지만 그것들을 분별할 수는 있다. 이거를 이쁘다 혹은 안 이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제 그 레퍼런스로는 이제 데이터로의 인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로의 인식에서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정성화, 정량화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건 이런 거예요. 국가라는 걸 한번 모델링 해보자. 국가. 국가를 모델링할 때 여러분들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 매트릭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뭐 인구, 뭐 경제 규모, 군사력, 뭐 이런 걸로도 하나하나 이제 섹션이 나오는 거야. 나라라는, 국가라는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를 여러 가지로 잘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현상을 캡처하는 거야. 하나의 단면을. 그쵸? 압축시키는 거야. 뭘로? 계산 가능한 숫자나 혹은 문자의 데이터 형식으로. 그래서 뭐 인구, 경제 규모, 군사력 이런 걸로도 캡처링을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뉴머릭 데이터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종, 쓰는 언어, 뭐 이런 것들, 뭐 피부색 이런 것들은 사실 카테고리 데이터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데이터 세트들을 갖고 오냐. 이런 거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박사님들이랑도 리서치 하면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연구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딱 설명하는 데이터 세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내가 이 데이터 세트를 내가 원하는 거기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야 돼. 드라이브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이쪽으로도 던져보고, 저쪽으로도 던져보고, 이쪽 각도에서도 보고, 이런 데이터 세트도 놔둬 놓고, 또 이것과 이것들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다른 쪽의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저글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데이터화를 시킬 때 이쪽에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 세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상까지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코드를 짜면 되니까.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맞춰가지고 계속 모델링을 해 나가는 거, 현상 모델링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적어놨었어요, 책에. 무슨 얘기를 적어놨냐면, 컴퓨터라는 도구를 쓰게 되면 얼마큼 창의적일 수 있고, 과연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좀 대척점에 서 있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제너레이션에서 그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가 사실은 이게 그 아주 로우 레벨로 가게 되면 전기, 전자 뭐 이런 쪽까지 가게 되면 그냥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세게 흘려보내고 끄진 못한다 하더라고요. 약하게 흘려보내고. 근데 이거를 그냥 어느 정도 약하게 흘려내면은 전기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오프로 보는 거예요. 온오프, 온오프. 그러니까 켜졌냐 꺼졌냐, 켜졌냐 꺼졌냐 이 논리 시스템 가지고 로켓도 쏴올리고요. 아마존에 어떤 추천 시스템도 만들고요. 비행기도 추락 없이 잘 대처를 해서 우리를 실어 나르고 있고요. 요즘 자율주행, 뭐 AI 여러 가지 것들 만들죠. 그게 뭘로 만든 거냐면은 0101 요 논리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짜왔던 그 CS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창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 단순함을 갖고 그 복잡함을 해결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 분들이 그 방법론을 알았을 경우에 그 어떤 전략과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보다 더 재밌고 더 창의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어떤 가설이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뭐 디자인도 잘, 코딩도 잘,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이 이 두 개를 합쳐놨을 때 각각은 별 볼 일 없지만 이 두 개를 합쳐놨을 때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저니까 이 정도지 아마 잘 안 하시는 분들 더 이 두 개의 도구를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기회와 사회적 위치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컴퓨터가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노파심이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기 어디 있을 때 어느 디자이너 분, 저보다 나이가 저랑 거의 똑같은 연배 분인데 그분 만나서 이제 그분이 질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뭔지 저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건 이거밖에 못하겠구나. 계속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망치 같고 톱 같고 정말 창의적인 작업을 하잖아요. 과거의 어떤 중세시대에 보면 펜이나 이거 갖고도 막 정말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시대를 디파인하는 그런 사조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의 어떤 몇몇 사례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고 컴퓨터 과연 이걸 할 수 있겠어?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해버리면 그거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말고 아까 제가 CS 얘기를 드렸듯이 정말 0101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거든요. 정말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와 진짜 창의적이다. 진짜 천재다. 와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풀었네? 무릎을 빵빵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가능하죠. 왜 가능하지 않아요? 위쪽 영역이 오히려 그보다도 그것들을 갖고 와서 다른 걸 연계해가지고 제3의 매트릭도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프리딕션 할 수 있는 모델링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많이 쓰이는 이야기지만 여기서의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의 한계예요. 도구의 한계가 아니라 한계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력이 한계인 거지 도구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화이팅을 드리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공부하시고 기존에 이미 잘 셋업된 부분들을 학습하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 배워야겠죠. 그러면 그 걸음마를 떼어졌다고 친다면 거기 안에서 내가 과거에 디자인했던 부분들을 갖고 와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게 도메인 널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도메인 널리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얘기한 설계는 그 건축 설계가 아니라 그 시스템, 그 우리가 왜 이 아름답게 느끼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어떤 리서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하시는 거야. 시뮬레이션 툴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 답장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예, 화이팅! 안녕!